아침에 들어갔다 밤에 나오는 타임슬립 세차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다양한 장비와 청소기, 고압건, 에어건, 케미컬들이 디테일링 샵보다 더 좋은 제품들이고 다양한 제품들이 많아 집에서 가까우면 자주 가고 싶은 곳입니다. 중간중간 테스트를 촬영하느라 약 9시간이 걸린 세차지만 본 세차는 간단하게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처음 사용해보는 PNS 제품의 인기 있는 실내 세정제와 휠 클리너를 사용했습니다. 색감이 좀 진해지는 것 같아요. 상쾌한 오렌지향 같은 레몬향 같이 느낌이 나고요. 진해지다가 살짝 날아가는 형태입니다. 거품이 살짝 일어나네요. 실내 세정제는 세정력도 좋았고 거품과 색감도 진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내 오염이 작은 곳부터 심한 곳 순서로 타월을 사용하며 실내 세정을 했습니다. 카처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는데 실수로 커넥터도 부러뜨려서 사장님께 신세지기도 했고요. 릴피스크가 미세하게 다른 형태라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휠 세정을 해보네. PNS 브레이크 버스터가 유명해서 사용해보니 좋긴 좋았습니다. 거품 분사가 아닌 일반 분사에도 오랜 시간 방치 후에 세정을 해도 휠과 타이어 모두 깨끗하게 세정이 잘 되었고 갈변도 잘 나아져서 정말 오랜만에 림 브러쉬까지 사용했는데 시원하게 휠을 세정할 수 있었습니다. 오, 브레이크 버스터 좋네요. 야, 깨끗하네. 이게 분진도 되고 갈변도 좀 없애주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날 프리워시 세정력 테스트 촬영도 함께 했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위쪽 우측 상단 링크로 들어가시면 프리머스 사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홈런스 거품보다 압축 분무기로 사용 시 세정력이 더 좋았고 첫 고압수 하기 전에 프리워시를 뿌리고 고압수를 하는 게 세정력이 더 좋았던 경험을 했었습니다. 워터워시 마일드 카샴푸입니다. 게러지에 있던 오토워시 카샴푸를 사용했다가 용량이 작은 버킷이랑 흡수력이 좋은 양동규 워시패드로 사용했더니 금세 물이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물을 더 넣어서 오랜만에 블루믹스 마일드 카샴푸를 사용해서 온세차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카샴푸 제일 처음 산 게 블루믹스거든요. 블루믹스를 냄새만 맡으면 옛날 생각이 납니다. 세린이 되시죠? 그때 생각이 나요. 고압수로 시원하게 세차하고 뿌리막 마지막 테스트를 끝낸 보닛이라 친수처럼 보였지만 습식 코팅제 테스트 전처리로 보닛의 연마를 하기 위해 폴리셔를 빌려 사용했습니다. 궁금했던 카반 컴파운드를 빌려 사용했고 EXQ 폴리셔도 사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게러지 환경이 너무 좋아서 또 가고 싶어졌습니다. 습식 코팅 비교를 위해 보닛의 테스트를 했습니다. 습식 코팅제 종결 영상은 우측 상단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습식 코팅제 제품들 위에도 최근에 더 많은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어 다음번에 사용하지 못한 습식 코팅제도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게러지 세차는 결과만 보면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겠지만 세 가지 비교 테스트를 하느라 시간 소요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때 사용해본 빅보이 유선 선풍기로 정말 무리해서 사서 들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만족한 에어건이었습니다. 한번 사용해보고 반해버린 빅보이 블로우로 귀찮은 물기 제거를 정말 손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어 물기를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선풍기라니 휴대성 때문에 제트건 중에서도 이 정도 성능의 제품이 있는지 꼭 찾아볼 예정입니다. 온도 15.4 또는 81%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이어 코팅을 끝내고 세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유성 타이어 코팅제도 1년 이상 소요된 유성 코팅제 종결 영상도 만들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돌려가지고 잠궈야 돼. 되게 불편하네. 최근에 오토워시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다양한 세차용품 리뷰들이 오토워시 유튜브 채널에서도 업로드가 되어 더욱 흥하는 오토워시가 되길 바랍니다. 장소 지원해주신 오토워시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른 아침에 세차하러 왔다가 어둠 속에서 기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